그림 형제의 명작 동화 브레멘 음악대를 아시나요?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둔 네 마리의 동물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는 교훈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숨은 음악의 힘을 알고 계시나요? 가지각색의 목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하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들의 문화가 무지갯빛인 이유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산업과 교통의 발달로 한층 가까워진 지구촌. 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외국 사람들만큼이나 그들이 가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문화적 거리도 가까워졌을까요? 언어, 전통, 종교 등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의미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 그 거리는 점점 좁혀질 것이며 문화 다양성을 지닌 사회일수록 더 큰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 다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잇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다 같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별을 없애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고요.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2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4년 각 지역 17개 재단에서 지역의 고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세대가 공감합니다. 핵과족화된 사회,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나이만큼이나 세대 간의 벽도 높아져만 갑니다.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공감의 기회, 문화와 예술 속에 있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화합의 장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물론 지역, 성별, 취향 등 그 대상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단순히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 문화 다양성이 나아갈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취향도,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은 없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일까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소통과 교류 속에 새로운 창조를 담아내는 문화 다양성의 힘.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는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무지개의 다리입니다.